안녕하세요. 도깨비 여왕입니다. 네, 도깨비 여왕이 2020년 10월 9일 오늘의 운세 아침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띠, 오늘의 운세,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행운을 부른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게 되어 치유할 수 있게 된다. 의욕적이고 왕성하게 활동하면 반면에 내면적인 실속을 부족하다. 발전할 기회 는 얼마든지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GT 오늘의 운세, 타로 운세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당신은 항상 승리를 위해 걷는 사람이고 나는 승리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 현재도 내가 산을 오르려고 힘들면 힘들어도 그 산을 넘을 거고, 강을 넘는 게 힘들다 해도 나는 무서울 게 없이 강을 넘을 거야. 그래서 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합니다. 네. GT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내가 산과 강을 넘으면 될것 같아요. 소띠, 오늘의 운세요. 돌아가는 상황에 맞추면 별 어려움이 없이 매사 순조롭게 나간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일수록 언행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하고자 했던 일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속뒤 오늘의 운세, 타로 운세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난 현명한 사람이고 자신감이 최고인 사람이야. 항상 우아하고 자신감 하나로 살고 있어.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 누군가 나를 겁을 주거나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항상 우뚝 서라고 합니다. 자신감 하나로 오늘은 지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걱정할 게 있을까요, 소띠? 소띠의 분들 같은 경우 오늘은 그냥 내 자체가 자신감인데요. 범띠, 오늘의 운세요. 지나치게 일을 확대하면 수습하기 어렵다. 재물이 점점 쌓이는 형국이다. 다만, 일거양득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다. 아직 시기상조 좀더 두고 보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활기차게 평온한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범띠 오늘의 타로 운세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하루는 천당이고 하루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지금 현재도 오늘도 아마 나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인 사람이다. 오늘 힘들 거라도 난 항상 내가 해결해 왔고 오늘 또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토끼띠, 오늘의 운세예요. 모든 것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천복이 따르는 운이니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낼 것이고 겉으로는 드러난 것만 보면 판단해서 안 된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라. 오랜만에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토끼 타로 운세에는 오늘의 운세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사건 사고가 있다. 나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남을 헤아릴 수 있다. 금전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토끼분들 오늘 운세에 비해 타로에서는 그닥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건이 있다고 하니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띠, 오늘의 운세. 주위의 협조를 받으니 막혔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로해야 한다.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의 믿음을 갖고 뜻을 세워서 정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타로 운세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한 줌을 이고 지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 앞날을 위해 걸어간다.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나는 꼭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띠분도 오늘 힘들더라도요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뱀띠 오늘의 운세. 작은 무관심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잘 살펴라.
별 다른 성과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이 들겠다. 기회가 주어지고 즐거움도 따를 것이다.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 활기찬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뱀띠분들, 타로 운세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가자! 화이팅! 나는 앞만 보고 간다. 걱정할 거 없다. 뒤로도 돌아보지 말자. 나는 앞만 보고 가자. 지금까지도 앞만 보고 갔으니 오늘도 똑같아. 나는 앞만 보고 갈 거야. 라고 나왔습니다. 네, 열심히 앞만 보고 한번 달려보세요. 오늘. 말띠, 오늘의 운세예요. 화려한 겉보다, 알찬 속을 보여줘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일이 점차 호전되어 간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불편했던 상태에서 벗어나니 편해진다. 계획에 없던 일로 몸도 마음도 분주하게 움직이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말띠분들, 오늘의 타로 운세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지금 현재 너무 띠띠미지근한다. 찬물과 더운물이 만난 형국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지친다. 무의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겨냅시다. 예. 지금 아마 띠띠미지근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없으면 없는구나라고 하거나, 있으면 있는구나 하고 안주를 하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업이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이건 그만 두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똥 싸고 미단 닦는 기분이죠. 그런데 너무 허전하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기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그래도 힘을 냅시다. 우리가 이 지금 시점에서 지면은요, 뭐든지 다 무너져요. 어떻게든 버티는 게 최선입니다. 양띠, 오늘의 운세,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이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라. 예감이나 직감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간관계는 넓어지고 날이다. 귀중한 친구나 은인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타로 운세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내가 죽음. 지금 나는 힘들다. 지치다. 누군가가 나를 잠깐 건드려놔도 나는 모든 걸다 포기하고 싶다. 내가 남을 죽이든, 남이 나를 죽이든, 나는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운내야 되죠. 모든 걸다 포기할 순 없습니다. 원숭이띠, 미리 알고 적절히 대처하며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좋은 정보를 얻어도 확인을 게을리 말라.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았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찬스가 다가온다. 일과 사생활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숭이띠 타로 운세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구설이 따른다. 자칫 잘못하면 말싸움에 힘 올릴 수도 있고, 내가 남에게 해를 입을 수 있고, 아니면 남이 말로 나를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말을 조심해라. 예. 말을 조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닭띠, 오늘의 운세요. 먼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알고 지낸 세월이 길어도 사람을 제대로 알기는 참 어렵다.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두고 돌고 돌아서 온것 같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기회를 영원히 오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닭띠분들, 타로 운세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당신은 최고의 스타야.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최고고 나는 내가 힘이 들면 무언가가 나를 비춰줘서 내가 그빛 속에 어두움을 뚫고 빠져나올 수도 있는 운이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라고 했습니다. 닭띠분들 중에 지금 현재 내가 앞도 뒤도 못 본다면 그 밝은 빛을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 빛이 나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개띠, 오늘의 운세.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구매하는 낭비가 심한 날이 될수 있다. 한번더 생각하라.
자중하라. 맡기는 경우가 있으니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위 사람을 돌아보라. 결과는 순리다라고 했습니다. 개띠분들 어디 한번 볼까요? 타로운세는 뭐라고 나오는지요? 내가 지금 현재 고민하는 되는 게 있다. 예, 두 가지 고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고통이 뭔지 한번 볼까요? 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일이구나라고 합니다. 예, 만약에 개띠분들 중에서요, 고민이 어떤 사람하고 내가 구설에 말려 있고 구설을 해결할까 말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헤아리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뭔가의 선택에 있어서 이거를 할까 말까 한다면 고민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개띠분들 같은 경우 뭔가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꼬인다고 나옵니다. 만약 고민한 거 있으면 다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매듭이 더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고 더 엉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금전적으로도 잘못하면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에 내가 누군가하고 뭐 손을 잡으려고 했다든가 투자를 하려고 했다든가 그러면 개띠분들은 오늘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돼지띠, 오늘의 운세요.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한 후에 남의 문제를 도와주는 참견을 하든 해야 한다. 자신의 소중한 장점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다. 힘들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위안이 되고 고맙기까지 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돼지띠분들, 타로 운세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 눈을 다 가리고 있고 나는 앞도 뒤도 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가 내 눈을 다 가리고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살짝 건드려 나는 찌르고 싶은 심정이야. 그러니 나를 건들지 마. 나를 그냥 내버려 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내가 가둬놓는 형국이에요. 돼지띠분들 중에서. 나를 가둬놓으면요. 절대 나오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왜? 누군가가 끌어준다고 해도 그걸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근데요, 그 나를 가둬놓은 속에서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누군가 손을 잡으면 그 손을 잡고 나오세요. 내 늪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10월 9일 오늘의 운세 다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냥 어떤 분이 좋은 글이라고 힘을 내라고 올려준 글이 하나가 있어요. 어차피 이런 삶이라면 우리는 웃자. 많이 힘들지? 그만 나잘 알아. 지금은 나도 힘드니까. 힘들지 않은 자는 힘내보다. 힘을 내보자. 너에게 필요한 건 함께 힘든 자의 공감인 거잖아. 지금은 다 똑같아.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도깨비 여왕의 오늘의 운세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냅시다. 여기서 무너진다 하면 모든 게다 무너져요. 예. 거뜬히 우리는 이 코로나나 이 경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이겨냅시다. 예. 그럼 여기서 오늘의 운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